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죠. 에미상 시상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LA 지역에서 촬영된 18편의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지난 2년 동안 LA시가 노력해온 이른바 할리우드의 명성 되찾기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다룬 코믹 시트콤 모던 패밀리. 미국 범죄 스토리를 다룬 더 피플 대 오제이 심슨. 이 두 TV 시리즈의 공통점은 모두 LA에서 촬영됐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부터 리얼리티 프로그램까지 지난해 모두 80편이 남가주 지역에서 촬영됐고 이 중 18편이 이번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HBO가 제작한 TV 무비 올더웨이는 처음 텍사스 오스틴에서 촬영을 시작했지만 점점 LA 지역 촬영 비중을 늘려간 사례입니다. Anytime we have the opportunity to shoot in Los Angeles, it's our first priority is to stay home and shoot in Los Angeles. We love shooting here. LA시는 지난 2011년부터 LA에서 제작된 오스카와 에미상 후보작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we celebrate work in our own town, the town that created as the entertainment capital of the world. It's helped keep production here. It's helped move some television shows that were previously in other states or other countries back to Los Angeles, which is very important for us. 배우들도 할리우드가 조금씩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을 되찾고 있는 것을 반겼습니다. Now we have 90,000 members of SAG-AFTRA in Los Angeles. People can stay at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and be able to go to their kids' soccer games. 최근 LA시의 영화 산업 지원과 맞물려 한국 영화계의 할리우드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나라 간의 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한국 영화인들도 한국에 오고 또 미국 영화도 한국에 많이 가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LA에서는 필름 텍스 크레딧 지원 이외에도 촬영 장소 무료 대여와 퍼밋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68회 에미 시상식은 오는 9월 18일 LA 다운타운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지미 키멜의 사회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